파워페로 오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스탠다드 계속 뭐 지난 시간부터 좀 까고 있었습니다만 스탠다드 중에서 유일하게 대단한 사랑을 받았던 악기를 하나만 꼽자면은 바로 스탠다드 포페로 오연이었죠. 포페로. 그죠. 포페로 오연이죠. 포페로. 네, 그렇죠. 포페로가 중요했던 거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중요했다. 포페로가 중요했던 거였는데. 노즈드가 네. 아니고. 포...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2137화니까 얼마 안 됐어요. 올해 6월이거든요. 올해 6월에 맞아요. 했던 네. 기어인데 그게 하얀색 맥펜 스탠다드 재즈 베이스 포페로 모델.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스탠다드에서 모델명이 바뀌기 전인데 로즈우드는 포페로로 바뀌었을 때 딱 그 과도기의 중간에 있었던 그죠, 모델이에요. 그때. 그때 승태 씨가 왜 이제야 왔냐고 10점 만점을 드렸고요. 제가 승리의 V라고 9점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역대 맥펜 스탠다드 라인들 중에서는 최고점일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살려고 알아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게 지금 보면은 스탠다드보다 플레이어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사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점수를 그렇죠? 받아놨거든요. 근데 과연 뭐 더 좋을 수가 있을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연, 이미 거기서 네. 끝판을 찍었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의 비교, 퀄리티면 나와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퀄리티면 나와도 뭐 충분하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맥펜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 5현 포페로 모델이고요. 뭐 지난 그 스탠다드와 바뀐 거는 스탠다드에서 플레이어로 모델명이 넘어왔다는 것 말고는 거의 없어요. 네, 가격은 141만 1000원에 112만 9000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다른 사연들보다 1cm 더 커서 119cm입니다.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두께는 39 플러스 2mm, 12 플랫 뒷둘레는 87mm.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 목재는 포페로. 자, 지판 공률은 241mm 반지름 9.5인치고요. 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메이플 모던 C 쉐입 넥에 스컹크 라인이 있지만 사실 스컹크 라인 의미가 없죠. 지판이 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헤드 머신은 팬더 스탠다드 오픈 기어 형태의 네 개 플러스 한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47.6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 스탠다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0프렛의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브릿지는 5세들 스탠다드 브릿지네요.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재즈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1톤이고요. 네, 뭐 살펴봤는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냥 이름만 정말 바꾸는 김에 이름만 바꾼 거라 그죠? 그냥 그거와 같은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뭐 가격 차이도 거의 없어요. 그냥 적당히 뭐 이름 바꾸면서 살짝 올라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간 뭐 그 정도 차이 뭐 한 몇만 원 차이 나는데 약간 뭐 스펙의 변경으로 오른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름 바꾸면서 바꾸는 김에 그냥 살짝 올린 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이라 같은 모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거는 네.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 달고 바로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똑같겠죠 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434? 아 그렇게 무겁나? 무거울 것 같아. 아니 난 모르겠다 이제. 와 전태 446 진짜 무겁네요. 446이라니. 네 승채씨 4승 축하드립니다. 에이 오늘은... 망했어. 다 이겨갑니다. 자. 전 몇 프로일까요? 이제 하 50% 중후반 정도 될 거예요. 승률이. 어차피 저랑만 하니까 승태 씨는 저 내 판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또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내가 미친 듯이 져주면서 승률 올려주려고. 아 이거 캐스팅 보트가 돼야 되겠어. 쉽게 이길 수는 없어. 네, 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둘 다 올리고 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가 좋아했던 그 오현 사운드 뭐 약간 진짜 악기마다 나는 약간의 뽑기 차이 정도? 그러니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네 자 앞에 픽업입니다.
좋네요. 112만 원에 이런 퀄리티의 우현은 자, 없죠. 잘. GPO입니다. 아, 훌륭한 멜로디입니다. 와우. 네, 아주 좋아요. 피치도 좋고요. 이게 지난 그 뭐 저희가 10점 9점을 줬던 맥펜 스탠다드 재즈 포페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악기의 뽑기의 문제라면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난번 스탠다드 때가 뽑기가 조금 더 잘 된 느낌. 요게 물론 아주 좋습니다만 그 5현 내려갈 때 그 밸런스가 지난번 게 훨씬 더 좋았던 느낌이 들어요. 이거 딱 내려갈 때 뭔가 약간 지난 건 땡땡땡땡땡 하는 느낌. 땡땡땡땡 어 약간 살짝 5현의 밸런스가 좀 톤 자체가 좀 하게 좀 살짝 묻히는 느낌이 있어서 물론 좋은 밸런스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서 놀래가지고 점수 엄청 놀랐죠. 많이 줬던 그죠. 거거든요. 네, 그게 뽑기가 조금 더 잘 됐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주법들도 들어볼게요. 네, 슬랩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죠? 5현이 약간 살짝 덜 나오는 느낌이 뭔가 뭐 아쉽다면 그 정도? 네? 그럼 지난 시간과 또 판매트에서 들어보니까 또 밸런스 괜찮은 것 같네요. 아 밸런스 괜찮다니까요. 괜찮은데 그때 그 밸런스가 너무 놀랄 만큼 뽑기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그때 더 점수를 많이 줬던 거지 이게 밸런스가 전혀 문제가 있는 밸런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 우리가 한두 개 쳐봅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 정말 좋은 밸런스를 좋아요. 가지고 있어요. 네. 오연 위주로 많이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 3, 4 들어봤습니다. 5현 위주로 네. 확실히 좋은 밸런스이기는 하지만 비교를 스탠다드와 했을 때 이 같은 악기예요. 그냥 같은 악기고 뽑기가 지난번에 더 좋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전히 좋아요. 시청자 분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2227의 콜트 베이스 액션 PJ 베이스. 네. 자,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이 있는데. 화이트 포니님, 네. 화이트 포니님, 화이트 포니, 백조랑말. 네. 네. 15년 전에 제 첫 베이스가 액션 베이스였는데 되게 반갑네요. 네. 세월은 흘렀어도 가성비는 여전하네요. 한줄평, 백문이 불여 액션. 네, 백문이 불여 액션. 네. 아 좋습니다. 전 이런 네. 한줄평 좋아요. 와. 백문이 불여 액션. 네, 새로운 또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 포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백문이 불여 액션이요. 네, 승채 씨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여전한 파워페로 5연. 네, 여전한 파워페로 5연. 네, 저는 이것은 뽑기의 문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100만 원 초반이죠? 112만 9천 원이요. 112만 9천 원. 네.
지난 예전 스탠다드가 한 100만 원대 중반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연말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안해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를 뜨면 99.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뽑기 문제로 점수 유지했고, 네, 네. 승재 씨는 뭐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네. 사실 이게 정상이고 지난번이 너무 삐를 받았던 거죠. 갑자기 반했어요 네, 그때. 너무 삐를 받았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기타는 잔치집인데 베이스는 상가집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아니에요. 다행히 동네 잔치였던 걸로. 맥펜 네. 플레이어 이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꼭 한번 소리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맥펜은 이 플레이어로서 네. 브랜드의 뭐랄까 진짜 퀄리티 자체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상승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시리즈고요. 스탠다드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몇 년 지나면 아 맥펜의 스탠다드가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아주 좋은 대체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맥펜의 플레이어 시리즈의 행보를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회들 모아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